아니 가방 들어드려요? 아니 내 얘기 좀 들어줘요. 아 뭐요? 평생 들어. 아 무슨 평생 들어요. 아 여기 앉으세요. 뭐야 뭐 이렇게 소란스러워. 아 이 아가씨 말이죠. 아 술이 취해가지고 그 마트에서 난동을 부리지 뭡니까. 아이고 대책 없는 아가씨가 이거. 아 그리고 사건 경위서 여기 있습니다. 아 그래 네, 고생하십시오. 그래, 수고해. 예. 야 이거 진짜 대책 없는 아가씨네. 예. 정아 씨, 예. 술 좀 깨시고요. 예? 정신 차리시고.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마트에 그 에스컬레이터는 왜 그 뛰어다니셨어요? 위험하게. 그것도 반대로 뛰셨구만. 러닝머신인 줄 알았어요. 아가씨 그건 러닝머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가씨 이제 그거는요 우리 집 아가씨 뭐야 누가 결혼식에서 사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떠들어? 결혼식 사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아? 오늘 감사합니다. 제 친구 동식의 세 번째 결혼식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세 번째예요. 다음으로 우리 주례사님의 주례사가 있겠습니다. 뭔 주례사야 이 사람아? 당신 미쳤어 지금? 이상 주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저씨 정신 차려.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당장 콩밥 먹이는 수가 있어 아저씨 내가. 네 필요는 콩밥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네 콩밥 사주시고 잘 보시네. 뭘 잘 봐 이 사람아. 아저씨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공무집행방이에요. 에이 참. 애시장은 나에게 식권을 줬다. 아 근데요 국가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냐. 1등 학교권 더러운 세상! 날씨, 에? 아, 도대체 왜 이렇게 술 많이 먹은 겁니까? 아이고, 참. 내 친구 결혼식장 갔다가, 예. 결혼식 가는 거 보니까, 나랑 옛날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생각나가지고, 한잔. 아이, 또 그러셨구나. 내 여자친구가, 예. 나랑 결혼을 해도, 자기는 죽어도 얘네 안 낳겠다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, 취하였어요. 아이고, 왜 그랬대요? 그래요 솔직히 이해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어? 애 낳아가지고 키우려면 생활비 교육비 장난이 아니에요. 아 어? 그래요. 근데 국가에서 저출산이라면서 애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지원이라도 많이 해주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던가. 어? 아 맞는 말씀하시네. 요즘 젊은 사람 중에 누가 힘들게 어? 애 낳으려고 그렇게 키우려고 하겠어요. 네 어? 그래요. 그래서 술 먹으면서 예. 어떻게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. 밤새도록 오. 내가 시킨 대로 국가에서 해주면 예. 사람들 환장하고 대여섯 명씩 얘 쑥쑥 날라고 환장한다. 야 대여섯 명씩이라게 날 수 있는 아니 무슨 방법인데요? 얘 한 명 날 날 때마다 예 얘 한 명당 예 로또번호 하나씩 알려주는 겁니다. 여섯 명을 낳아야 1등입니다. 어? 여섯 명을 낳아야 1등이야. 어? 그지? 어떻게 정 돈이 급하시면 여섯 쌍둥이 낳아요 그냥. 여섯 쌍둥이 여섯 쌍둥이 어떻게 돼 이 사람아? 인구 문제 해결되고 모두가 부자인 이 아름다운 세상. 뭘 아름다운 세상에 아저씨 앉으세요 좀. 술 많이 드셨네 진짜. 술 많이 먹었네. 아저씨 나 좀 잠깐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요 여기 잠자고 계세요. 저기요. 네. 아저씨 운동했어요? 몸이? 왜 이러지? 뭐 운동했네? 아니요. 아 뭘? 운동했어 몸이? 아 무슨 운동이야? 피겨 스케이팅. 넌 김연아의 몸을 가졌어. 아, 넌 이렇게 아름다운데 난 보잘게 없네. 가진 것도 없고 완전 거지 같네. 거지 같아. 아저씨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아니야 나 완전 거지 같아. 실링동 꽃거지. 야 걔는 잘생겨서 원빈티나고 넌 그냥 빈티나. 거지도 잘생겨 인정받는 이 더러운 세상.